에? 이게 죽어요? 제가 정화를 들었는데 마오카이가 여진인 줄 알고 정글 아이번이라 정화된 건데 애들 이사키 가네. 제가 오늘은 좀 알려드릴게, 이즈로 정수 가는 거 갈 건데 정수 여러분 버프 돼가지고 공유력 10 늘었어요. 100원이 비싸지긴 했는데 10 넣은 게 더 좋고요. 이번에 나보리가 풀타임이 40%로 줄어가지고 발동 확률이? 뭐 정수 나보리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수 나보리는 함정이 함정. 정수 나보리 가라는 거 보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. 왜 함정이냐? 여러분들 처음에 나보리 처음에 좋다고 했을 때 프로게이머 분들도 많이 하고 재밌다고도 많이 하고 괜찮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요 프로게이머도 전 다 만화문에 가요 정수랑. 왜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? 중간에 힘이 무조건 빠져요. 힘이 무조건 빠짐 나보리가.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정수 가고 만화문에 가는 게 무조건 좋아요. 가면 갈수록 힘이 무조건 빠져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상대방이 평타를 많이 안 맞아줘. 나보리는 평타를 많이 쳐야 좋은데 데미지가 안 나와. 평타를 많이 안 치니까. 두 번째로 후반에 갔는데 후반에 가면 데미지가 더 안 나오지. 내가 평타 칠 기회도 더 없고 이즈리얼로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만화문에를 더 많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프로게이머들이랑 극천단계 보면요 다 만화문에 더 많이 가요. 훨씬 많이 가. 이거 마오카이 1렙에 2스킬이나 싸워주면 이기죠. 오 쓰레쉬 괜찮네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나보리를 가지 안 가는 게 좋아요.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번에 어쨌든 간 패치된 게 치명타가 40%만 돼도 나보리가 발동 확률이 터지니까 먼저 정수만 하는 분에는 똑같이 가요. 정수만 하는 분에는 똑같이 가는데 3코어에 나보리를 가도 된 거예요. 정수만 하는 분에를 가면 딜로스가 안 나고 초중반에 이제 3코어로 나보리를 가면 하이템이 괜찮으니까 거기서 괜찮은 거죠. 뒤로 뺄 수가 없다. 나 뒤로 빼도 이거 죽어가지고. 룬도 무조건 직궁 드는 게 좋아요. 거의 다 직궁 들고요. 상대팀에 진짜 대놓고 탱 많이 나왔다 두세 명? 그때 정국자가긴 하는데 웬만하면 직궁을 80% 든다 보시면 돼요. 그 부분 좀 잘 잡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판에 정수 먼저 간 다음에 만화문에 가겠습니다. 여기서 유지하자. 여기서 유지하면 얘네도 라인 불편하거든. 잡았다. 오 쓰레쉬 오랜만에 쓰레쉬 하는 거 보네. 맨날 본캐하면 맨날 이상한 딜서브밖에 안 해가지고 맨날 애쉬, 케이틀린, 트위치 보다가. 이제는 그래도 라인전 하실 때 푸시라인 잡아주는 게 좋아요. 미니언이 많아서 내가 Q가 안 맞을 바에는 갱 오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 푸시라인 계속 잡아주시는 게 라인전한테 좋고요. 이거 라인 밀어놓고 강예검 나오니까 가야겠다. 어차피 저거 프리즈 안 되겠다. 정서만 하면 갈게요. 나보리를 꼭 갈 필요가 없어요. 3코에 이렇게 상대방이 좀 빨려 들어올 때 나보리 가시면 좋거든요. 사일 이렇게 50? 근데 상대방이 막 사거리 긴 애들이면요 똑같이 드락사르 같은 거 가는 게 나아요. 요즘 드락사르 되게 많이 가거든요. 드락사르도 괜찮은 선택지여서 그렇게 가주시는 게 좀 낫고요. 꼭 나보리를 가는 게 아니라 3코어 때 나보리를 가도 괜찮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. 괜찮으니까 이 판에는 보여드릴 건데 꼭 나보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. 아시겠죠? 만약에 3코어로 나보리 갔을 때는 막말로 4코어에 그냥 드락사르 가도 되고요. 드락사르를 갔을 때는 나보리 갈 필요 없어요. 먼저 드락사르 갔을 때는 드락사르 3코어 갔을 때는 그냥 뭐 4코어에 뭐 금드라라든지 상황이 뭐 AP 받는 메모라든지 그런 거 가주시면 되고 3코어까지만 뭐 비슷하게 가주시면 돼요. 3코어 때 나보리를 가든 드락사를 가든. 좀 직궁 팁 드리자면 W 맞추고 E 한 다음에 평타 치고 Q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바로 Q 날리면 보통 안 맞을 때가 많아서 방금 전 평타? Q 평타 해주시면 딱 직궁 터지거든요.
지금도 좀 이제 Q를 바로 쓰는 것보다 최대한 재고 써주시면 좋아요. 이제 좀 팁을 드리면 방금처럼 평타를 좀 재다가 쓰시면 상대방이 저렇게 무빙하다가 마지막에 좀 애매하게 못해가지고 맞는 각이 나오거든요. 방금 같은 각도 최대한 각을 보다가 조여놓고 이제 Q를 쓰는 거죠. 정화는 마오가 저한테 W 쓰면 정화 쓸라 했는데 마오가 내가 정화라서 나한테 W 안 쓰네. 이러면 정수. 정수가 전문이랑 다르게 100원 비싸졌지만 공신력 10 올라서 되게 좋아졌죠.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0원 비싸진 게 안 좋다 생각할 수 있는데 100원 비싸지고 공격력 10 올랐잖아요? 용서드는 공격력 10인데 350원. 350원만큼 올랐다 보시면 돼요. 데미지가. 근데 가격은 100원밖에 안 올랐으니까 개이득인 거죠. 이게 지금 표기 버그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표기는 안 됐다 하더라고. 근데 10 올라간 공격력. 이제 공격기는 안 보이는 데서 쏴주시면 좋고요. 방금은 보여가지고 아쉽네. 안 보이는 데서 쏠라 했었거든요. 아랫 무빙.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좀 아셔야 돼요. 하다 보면요, 상대방이 방금처럼 이제 비전을 하면요, 쫄아가지고 아랫 무빙을 할 때가 저렇게 있거든요. 이거를 조금 깨달으시면 어느 정도 좀 편하실 거예요. 게임하면서. 걔 왔나? 왜 뒷무빙 줬어 미싱아. 아 얘가 오는구나. 걔 찾으면 안돼? 고마워. 나 못봤어. 정화 있어가지고 좀 더 갈 수 있었는데. 설마 한 번 더 있나? 나 진짜 한 번 더 있으면 좀 서러울 것 같긴 한데. 아 이건 아랫무도 안 치네. 어, 이거 안 무빙 쳐? 방금처럼 방 보셨죠? 스킬 대본이나 오고와 나 무서워. 스킬 대본도 보시면요, 제가 아까 앞비전 했을 때 바로 Q를 날리는 게 아니라 좀 심리전으로 W평 Q평 했잖아요. 이런 것도 좀 심리전이고요. 정화는 방금 점화 푼 거예요. 오공이 되게 많이 오네. 우리 리신한테 갱 받은 적 없지. 억울해. 왜 봤던 만화. 여기서 바로 만화문에. 만화문에 가면 이제 여기서 리더스도 안 나오고 겁나 잘 나옵니다. 중간에 신발 살 때가 있고 이렇게 만화문에 바로 올릴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만화문에를 빨리 더 올리는 게 낫다 생각해요. 여느 스택 여느 정도 잘 쌓였으면 그래야지 데미지가 더 잘 나오거든요. 막 신발의 유무가 그렇게 확 크지가 않아가지고 신발은 그냥 돈이 딱 남네? 롱소드 하나 살 바에 신발 하나 사는 느낌? 아 그만 오세요! 원숭이님 그만 좀 와주실래요? 이건 앞에 좀 쓰면 안 돼요. 맞아도 돼요. 이거 막 일부러 맞고 어디까지 날라가죠? 아 지구 끝까지 날라간다 사이다? 이거 일부러 맞았죠? 왜냐면 비전 쓸 필요가 없어요 방금 타이밍이. 아 미니언 맞으래 목표 빨아들임. 이것도 뒤에 우리 팀 백업 보는 거 보고 사일이 절대로 막 한방들이 안 나와요. 미드 사일은 빨아들여서 우리 팀 백업이랑 같이 싸움 먹어주시면. 여러분 원딜은 잘 빠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빠시는 걸 할 줄 알게 되면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. 그 부분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나보리를 가셔도 상관없어요. 나보리 가면 재밌을 거예요. 딜로스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안 나요. 만화문에 갔기 때문에. 만화문을 안 가면 딜로스가 나는 거지. 근데 재미를 추구할 거면 여기서 나보리가 맞고요. 솔직히 이 판에 드락사를 가도 상관없거든요. 상대방이 탱이 그렇게 안 세가지고요. 만약에 좀 들러붙는데 잘 안 죽는다 가정하면 나보리 가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 판에는 들러붙어도 잘 죽을 것 같아요. 그럼 이 판에는 이제 드락사를 가는 거죠. 이 판에는 그냥 나보리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갈게요. 선택지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는 이것도 빨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제가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. 정화를 든 이유가 마오카이 때문에 든 거거든요. 이거는 옹 들어올 거 알아서 제가 앞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호응했을 때
지금 거리를 두다가 보시면 마나보네랑 정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딜 잘 나오거든요.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코어로 나보리 갔으면 딜 이렇게 절대 안 나오고, 지금 보시면 제가 평타를 많이 쳤나요 여러분들? 평타 많이 안 쳐요. 정수 나보리 갈 필요가 없어. 방금 평타를 얼마나 쳤어? 그냥 스킬 데미지로 몇 잡은 거지, 그지? 별로 안 친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크게 의미 없어.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드락사라가 나은 것 같아.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리가 맞는데, 우리 티어 올라가려면 내가 진짜로 솔직히 여기서 나보리 가서 약을 뒤지게 팔고 싶어. 나도 그게 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. 아닌데 우리 시청자들이 티어 올라가려면 여기서 드락사라가 맞다. 아무리 봐도 나보리 아무리 봐도 약이야. 이즈 진짜 평타 모션도 쓰레기라. 뭐 평타 많이 치는 캐릭터도 아닌데 나보리가 안 좋아 이게.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드락사를 가세요 여러분. 아무리 생각해도 드락사를 더 좋은 것 같아요. 드락사를 고정을 가세요. 요즘은 이템트리가 거의 고정이거든요. 원래 있던 템트리이긴 하지만 다시 고정으로 요즘 이템트리를 많이 간다는 점만 알고 계시고, 프로게이머들이 또 나보리를 몇 번 가볼 거예요. 정수 나보리를 가다가 이제 안 갈 거예요. 가보면 알거든. 처음에도 그랬듯이 몇 번 가보다가 안 가잖아. 재밌긴 한데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별로예요. 외상은 룬이 이게 제일 좋아요. 신발 대신에 우통 들 때도 있는데 우주력통 잘려고 스펠 빨리 채우려고. 근데 저는 신발 특성을 좀 더 선호한 것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와 아이 뭐 이렇게 쎄? 나 못 갔으면 죽었겠는데? 오 우빙 이렇게 한다고? 넘어갑시다. 넘어가면 그만이야. 에? 이게 죽어요? 나 좀 센걸요? 이게 드락사르? 드락사르에 추가 피해가 있어가지고 처음 초판에 이게 되냐? 이게 템이 싸가지고 빨리빨리 나온다는 것도 좀 장점이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정수가 버프 먹은 게 좀 크지 않았나. 공격력 10 버프 안 먹었으면 방금 안 죽었다. 네, 보셨다시피 나보리가 쓸모없는 게 계속 나오죠. 평타를 계속 안 치죠 여러분. 스킬로 딜하고 있는 점. 나보리 가면 계속 평타를 쳐야 된다는 계속 압박감이 생기는데 지금 보셨죠? 지금도 평타 많이 안 치죠. 어차피 많이 안 치기 때문에 나보리가 안 좋다는 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아 월식도 조금 생각해봤거든. 근데 드락사르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드락사르 이 추가 피해랑 이즈가 앞이 전하고 한번 은신이 되잖아 스킬 따면.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. 은신되는 장점이 좀 생각보다 클지도. 이즈리얼은 지금 해주시면 이즈리얼 지금 메타에도 되게 괜찮아서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여기서 이제 템트리가 3코어 고정인데 AP가 잘 컸으면 여기서 멜모를 가고 무난하게는 이제 히드라 딜이 안 나오네? 하면 여기서 세릴다 하시면 됩니다. 아니 이거 진짜 세릴시 스킨 안 맞다.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